자, 47페이지 28번이죠.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주소는 뭐냐면 생활의 근거, 생활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민등록지와 주소지는 개념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다만 1번 주민등록지는 반증이 없는 한 주소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주소로 추정된다는 기억해 두시고 다만 개념은 같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자, 주소는 생활의 중심, 근거가 되는 장소를 말하고요. 자, 주소를 갖기 위한 주관적 의사가 필요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주소를 갖기 위해서 주관적 의사가 필요하다면 의사 무능력자는 주소를 갖출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번. 주소를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정조의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우리 민법은 자, 주소는 여러 곳일 수 있다. 복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3번 주소는 동시에 두곳 이상 둘수 있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고요. 4번은 가주소의 개념이죠. 가주소는 특정 거래 관계에 관하여 주소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맞는 지문이죠. 5번 주소는 변제 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될수 없다. X입니다. 주소는 변제 장소를 정하는 정하는 표준이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변제 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되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네요. 자, 29번입니다. 다음 중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없는 자죠. 일단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다가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게 되는데 문제는 4번 친권자가 답이 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친권자는 당연히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법원에다가, 가정법원에다가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이유는 없겠죠. 답은 4번입니다. 1번 검사 청구할 수 있고요. 2번 보증인이나 3번 연대 채무자나 5번 배우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30번입니다. 법원이 부재자 갑의 재산 관리인으로 을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이 사람이 뭘할수 있는지 우리 민법 118조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우리 민법 118조에 따르면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은 뭘할수 있냐면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행위와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행위는 못하고요.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 행위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자신의 권한을 초과해서 행위를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초과해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사후에 한후에 추인의 개념으로서 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하고 적법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1번 갑의 재산을 을이 임의로 처분한 후 자,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잖아요. 법원이 이를 허가해왔다면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 허가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처분한 후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면 을의 처분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갑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을의 권한이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해임 결정이 있어야 소멸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법원은 갑의 재산으로 을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가 있고요. 4번. 갑의 재산을 을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 후그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됐어요. 자, 이 취소는 법적으로는 철회의 개념이거든요. 따라서 소급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을의 처분 행위에는 영향이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임대죠. 자, 우리가
부재자가 갖고 있던 재산이 만약에 아파트예요.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고 그 아파트를 임대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성질이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임대행위도 이용행위로서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5번. 을은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갑의 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1번입니다. 해외 지사에서 장기간 파견 근무를 하게 된 갑은 사촌 동생 을에게 자신 소유 X 건물에 대한 관리 처분을 위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요 사촌 동생은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이고 그 권한은 갑의 숙고행위로 결정이 되겠죠. 근데 갑이 뭐라고 했냐면 관리 처분을 위임했으니까 요 사촌 동생 을은 관리도 할수 있고 무엇도 하는 거죠? 처분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1번. 우리 X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 갑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분권이 있으니까. 이번 우리 권한이 갑의 부재 중에 소멸한 경우, 그러면 이제 가정법원이 개입하게 되고요. 가정법원은 갑의 추종 상속인의 청구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령해야 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갑의 재산 관리인으로 유임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는 민법 118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수 있고요. 처분행위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을은 법원의 허가 없이 X 건물을 매각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이 사망하더라도 을은 갑의 상속인 등이 X 건물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할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되고요. 5번. 갑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새로 선임한 재산 관리는 재산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피로비와 그 이자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도 물론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부재자의 갑을 위하여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 관리인 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죠. 을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산을 처분한 후그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됐어요. 소급표가 없거든요. 따라서 임의한 을의 처분 행위는 유효한 거고요. 2번, 을이 갑의 재산 매각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다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게 이런 의미죠. 매각에 대한 허가가 있다면 담보를 설정하는 것부터 큰 개념이잖아요. 따라서 처분에 대해서는 허가가 있다면 굳이 담보 설정하기 위해서 허가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2번도 맞는 질문이죠. 3번, 을이 갑의 재산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처분 방법은 을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갑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할 필요는 없다. X입니다. 반드시 갑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갑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것이 아니라면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을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 행위뿐만 아니라 과거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사전에 허가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 허가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을이 갑의 사망을 확인하였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재산 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을은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갑 부재자의 사망은 선임 결정의 취소 사유인 거죠. 법원이 선임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이 사람은 계속해서 권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5번은 맞는 질문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3번이죠.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뭐뭐한 시에 사망한 것으로 뭐뭐가 된다죠. 자, 일단 사망으로 간주가 됩니다. 본다죠. 따라서 추정이 아니라 간주이기 때문에 2번, 4번은 X고요. 그럼 언제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냐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죄다. 답은 3번입니다. 따라서 실종 선고를 받으면 실종 기간이
만료될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4번입니다. 실종 선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1번. 실종 선고를 받으면 언제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느냐?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2번. 실종 선고의 취소는 소급형 없습니다. 취소가 아니라 철회로 이해하거든요. 따라서 실종 선고 취소는 실종 선고 후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종 선고 취소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얘기죠. 자, 이 사람이 생사가 불명한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면 보통 실종은 몇 년이냐면 5년이죠. 자, 5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누가 실종 선고를 청구하게 되냐면 검사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해관계인이 실종 선고를 청구하게 되고요. 이러한 청구가 있으면 공시 최고를 하게 되고요. 공시 최고 기간 내에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실종을 선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이 사람은 요 실종 기간이 만료됐을 때요 시점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가 되냐면 간주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도 실종 선고 효과가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정이 아니라 간주기 때문에요. 이런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법원이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비로소 실종 선고 효과가 번복이 되는데 이 사람은 죽었다 부활한 것이 아니라 안 죽은 것이니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이 사람은 권리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실종 선고의 취소는 뭐가 있습니까? 소급효가 있습니다. 다만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요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이에 선의로 이루어진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실종 선고 취소 효과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다만 거래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점이 되겠죠. 3번, 실종 선고 후그 취소 전에 실종자의 선의 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재산을 매수한 자는 선인 경우 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이루어진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4번,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예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보실까요? 자, 요 사이 예를 들어서 상속인인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도 선이고 을도 선이라면 요 매매 계약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자신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죠. 다만 요 상속인은 실종 선고로 인해서 상속을 받은 사람, 실종 선고로부터 직접 이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취득한 이득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선이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고요. 악이면 전부를 반환하고 이자도 붙이고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4번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일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이에요. 그러면 돌려주고 이자도 붙이고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니까 취득한 자가 악일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데 그치고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36번입니다. 갑이 등산을 갔다가 생사불명이 되어 실종 선고가 내려졌다. 이후 처을은 갑소요. 그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자, 일단 실종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언제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냐면 5년이라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1번 갑은 최후의 소식이 있었던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을이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한 후 갑이 생활하여 실종 선고가 취소된 경우, 을과 병이 모두 선이었다면 병은 취득한 부동산을 갑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법률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3번, 갑이 생활하여 실종 선고가 취소된 경우, 을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갑에게 반환하면 되는 거죠. 자, 상속받은 사람 누구죠? 을이고 상대방은 누굽니까? 병입니다. 자, 을은 취득한 이익을 갑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선이면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되므로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갑이 생활하여 실종 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 선고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요. 5번. 갑에 대한 실종 선고 효력은 갑의 종류의 주소 또는 거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 관계에만 미칩니다. 자,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사망으로 간주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따라서 결국은 이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니까 결국은 실종 선고란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 관계를 사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이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한 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또 생활한 후에 이루어진 행위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7번이죠. 갑은 2007년 1월 1일 여행을 떠난 후그 생사를 알수 없다. 갑에게는 어머니 을과 아들 병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일단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 지금 갑에게는 어머니 을과 아들 병이 있잖아요. 자, 이해관계,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실종 선고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해관계가 있으려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속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갑에게 자식이 있다면, 어머니 을에게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을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순위 상속권자가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 및 직계 비속에서 배우자와 자식이죠. 또 만약에 배우 자식이 없다면 배우자와 직계 존속에서 부모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없음 이렇게 되는 거죠. 배우자와 자식 또는 배우자와 부모예요. 근데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결국은 부모는 뭐가 없는 거죠? 상속권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 글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갑에 대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갑에 대한 실종 선고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요건의 충족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실종 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입니다. 법원에게 재량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종 선고 요건을 갖췄다면 반드시 실종 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번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3번. 2014년 3월 1일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였다면 갑은 이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X죠. 실종 선고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2007년 1월 1일부터 5년이니까 2012년 1월 1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겠죠.
4번, 갑이 실종 선고를 받으면 그의 권리 능력은 소멸하므로 이후 생활한 갑의 실종 선고 취소 전에 A와 체결한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X죠. 자, 실종 선고는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한 행위는 유효하고요. 또 생활에서 돌아와서 한 행위도 적법하고 유효하기 때문에 4번도 X가 되는 거죠. 5번, 갑에 대한 실종 선고 후 갑소의 X 부동산 상속받아 이를 선의 정에게 매도한 병은 후에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자신이 선의이더라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의무를 진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실종 선고로 직접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 줘야 되는데 선이면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므로 5번이 맞는 질문이고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요 권리의 주체 자연인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아마 우리가 적중 예상 문제를 공부했기 때문에 아마 기출 문제를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3페이지 1번이죠. 감남과 을녀는 법률상 부부인데 을은 태아 A를 임신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일단 태아가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엄마 몸에서 다 나왔을 때죠. 다시 말하면 출생하는 순간 출생 신고를 안 해도 권리 능력을 인정되니까 1번. A가 살아서 태어났다면 출생 신고와 상관없이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5 맞는 질문이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태아 상태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태아는 법정 대리인이 없으니까 법정 대리를 통해서 증여받을 수는 없고요. 따라서 2번. 갑의 동생 병이 태아인 A를 대리한 갑과의 계약으로 자신의 카메라 A를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맞는 질문이죠. 자, 태아가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게몇 가지가 있죠. 첫째, 상속받을 수 있고요. 또두 번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인지의 대상이 될수 있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런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 아이가 출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지 조건서를 취하든 해제 조건서를 취하든 출생하지 못했다면 그에게는 예외적으로 인정된 권리 능력도 인정되지 않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태아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지만 이러한 태아 상태에서 출생을 해야 비로소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출생하지 못했다면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3번. 갑이 정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그 당시 태아인 A는 이후에 출생하였다 하더라도 자, 출생했으니까 태아 당시에 당했던 그 사고에 대해서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A는 이후에 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행사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반드시 출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의사모가 을을 진료하던 중 약물을 잘못 투하여 태아인 A가 사산되었다면 출생하였다면 권리 능력이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A에게 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5 맞는 질문이죠. 자, 태아는 증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번 질문처럼 태아에게는 현행법상 법정대리 인정되지는 않잖아요. 다만 유증은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증은 단독행위니까. 따라서 갑의 동생 병은 태아인 A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유증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출생신고는 권리 능력의 취득의 요건이 아니고요. 2번 태아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모체 내에서 사망했어요. 출생하지 못했죠. 따라서 권리 능력이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태아는 그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고요. 3번. 태아인 동안에는 유증은 받을 수 있지만
증여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 대리인에 의한 수중행위, 증여를 받는 행위를 할수 없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5번. 실종 선고를 받아도 실종자의 권리 능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종 선고란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냐면 4번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인정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망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사망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에다가 사망으로 기재하게 되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가 인정사망인 거죠. 읽어볼까요? 4번. 인정사망이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 의제한다는 말은 간주하는 제도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인정사망은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기 때문에 의제하는 제도라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3번 문제입니다.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인의 권리 능력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된다. X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정관에 명시된 목적뿐만 아니라 그것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도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제3자의 불법 행위로 태아가 사산이 됐어요. 그러면 태아가 뭐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출생하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출생하지 못했다면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뭐가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동시 사망의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의 추정이다. 맞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동시에 죽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사망 시기는 0.00001초라도 차이가 있겠죠. 다만 우리는 법으로서 동시에 사망한 것을 추정하는 것이니까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의 추정이고요. 따라서 3번이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 태아는 유죽은 받을 수 있지만 증여는 받을 수 없으므로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중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법정 대리인에 의한 수중 행위는 가능하다. X입니다. 왜냐하면 태아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인정될 수는 없는 거죠. 5번 권리 능력은 사망 신고에 의하여 상실된다. X입니다. 권리 능력은 심장이 멈췄을 때 맥박 종지설이라고 하죠. 따라서 심장이 멈추는 순간 권리 능력이 소멸되고요. 사망 신고에 의하여 상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X네요. 옳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2번. 민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을 본다라는 말은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지만 몇 가지 예외죠.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3번.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출생이란 사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출생 신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요. 5번부터 5번. 태아의뢰 출생 전에 갑의 불법 행위로 의뢰부가 사망한 경우 출생한 을이죠. 그러면 출생한 을은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갑에 대하여 부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이 태아가 뭘 해야 돼요? 출생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출생조차 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4번. 운전자 갑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뭐가 충격되어 태아가 사산됐어요. 사산됐다는 말은 출생하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모는 태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받아 갑에게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